크로스 리시버 런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일단 박스 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라오든 말든 타이밍 맞춰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들어가면 되잖아라고 생각하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많은 선수들이. 왜?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진짜 유소년 축구에서도 박스 안에 들어가라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애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애들은 삐쭈삐쭈 하다가 선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거 훈련하거든요?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인데 네.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으면 수축에 달라붙잖아요. 네. 왜 웃죠? 아니 누가 낯가려서 안 들어갔다고 쳐가지고 저거에 샤이 12월 20일이고요 수요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17시 1분 히플라이브 수요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이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채입니다. 네, 일단 박수부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라이브 보신 분들은 이미 우리 환영이 어디 가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환영이 아시안컵 해설로 두 대회 연속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발탁이 됐습니다. 저번 8강 어떻게 책임지려고 지금 또 가는 건지. 예예예. 예, 예. 저번 갔을 때 이제 대회 성적이 안 좋았지만 근데 이번에는 또 키르기스탄 대표팀의 성적이 좋기 때문에. 아니 그거부터 보내야겠다. 성적이란다. 대표팀 멤버가 좋기 때문에. 청영이랑 주원이 형 이번 대표팀 우리 아시안컵 우승 몇 순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야씨 갑자기 이렇게 좋은 진짜? 멤버가 있어. 그래. 0순위죠. 0순위. 전 1순위. 환영이 가서 꼭 결승 중계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저는 티켓을 일단 결승전 다다음 날로. 돼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 비행기 티켓이. 예, 예, 부디. 예.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예, 부디 진짜, 바뀌지 예. 않기로. 왜냐면 JTBC 때 바꿨거든요. 8강 다음날로. 카타르전 지구도 이제. 예, 예. 자, 아시안컵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1월 중순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시안컵에서 이제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을 도입하기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AFC 주간대회에서 쓰이는 건 요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분명 뭐 분위기라던가 판정에 있어서 좀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챔스에서 우리가 느낀 적도 있고 월드컵에서 이미 느꼈죠. 느낀 적이 있는데 이 반전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지 주원님. 아, 너무 좋죠. 사실 이 오프사이드다 이제 VAR을 당연히 시행을 하겠지만 오프사이드가 선긋고 이렇게 했을 때 시간 좀 지나가면 좀 짜증나잖아. 근데 이 반전 오프사이드는 명확하잖아요. 빠르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저는 굉장히 좀 당연히 도입해야 되고 왜 프리미어리그가 빨리 도입 안 하는지 아시안컵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대회는 깔끔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공격을 되게 많이 하는 대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우리가 판정의 이득을 얻을 수 있잖아. 근데 VR 하면 그건 좀 섭섭하고 VR 하면 그 선 그리면 웬만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게 더 좋아요. 빨리 나오는 게 훨씬 나은 거 같아. 아, 그래서, 그리고 이상한 기사도 안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사실 해설하기도 편해요. 왜냐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맞아요. 뭐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 기다리면 화면 쫙 나와서 3D로 돌면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사실 해설할 때 이런 거 없었을 때 오심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해설이 참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보는 화면이 정말 그 정확한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느낌만 말하는 거죠.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무난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는 판정에 대해서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해설할 때. 왜냐면 틀릴 가능성이, 물론 이제 PL은 가끔 틀리긴 하지만, 틀릴 가능성이, 판정이 완전 잘못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해설하기는 전체적으로 좀 편해지긴 했어요. 네. 이제 옛날 생각해보면 VR 없었을 때, 그리고 옵사이드의 판정을 전적으로 부심에게만 맡겼을 때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나. 말도 안 돼, 그치? 아,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진짜, 우리 한국, 경기에서도 VR 안 돌리는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경기에서도 막 약간 득도 보고 손해도 보고 하잖아요. 오프사이드도 있었어. 그래서 뭐 깔끔해질 것 같고 역시 이게 카타르에서 해서 이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돈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뭔가 장비를 가져오는데 훨씬 더 카타르가 지역적으로 또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또 월드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장비가. 그래서 카타르에서 계속하는 게 지금 되게 재미없긴 하거든요. 지금 4월에 황선홍 감독 거기도 올림픽, 카타르죠. 올림픽 가는 거 또 카타르예요. 그러면 이렇게 직관 다니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중계로 보는 사람도 좀 새로운 도시 환경에서 축구하는 걸 보고 싶은데 우리 지금 세계대회 연속 큰 대회는 다 카타르거든요. 그러네. 그건 좀 아쉽긴 하죠. 또 직관 가시는 분들은 사실 카타르 할 거 없잖아. 카타르 할 거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 없잖아. 네. 형 없잖아. 그러면 쉬는 날 한국 경기 띄엄띄엄 있는데 쉬는 날 아시안컵은 다른 나라 경기, 뭐 일본 경기 제외하면 딱히 땡기는 경기도 없을 거고. 뭐 호주, 이란, 사우디 요건데 사실 되게 땡기진 않지. 그래서
직관하기에는 되게 그렇게 좋은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경기를 하루에 두 개 볼 수는 있지만 그게 큰 메리트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전혀. 근데 제가 2015년 그 호주에 계신 호주는 진짜 재밌었거든요. 아, 호주는 진짜 할 게 너무 많아. 도시마다 옮겨 다니면서 다 다르고 그날 아침에 아, 이 도시 왔으니까 뭐 해봐야지 이런 게 있는데 카타르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만약에 대회 아시아에서 요 대회 요 나라에서 하면 아시안컵도 볼 만할 것 같다. 태국. 싱가포르. 그러니까 시설이 안 되겠지만 그래. 어쨌든 호주. 호주가 짱이지. 아, 호주가 짱이지. 일본. 일본 완전 좋죠. 일본 아시안컵 하면 가고 싶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랑 조우루랑 같이 하면 돼요. 아, 같이 왔다 갔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랑 같이 하면 돼요. 사실 중동이 두바이, 아부다비까지 오케이. 가봐서 알겠지만 그래도 뭐가 있는데 카타르는 그 보기보다 관광 등급이 훨씬 낮은 데라서. 그래서 유럽 그 월드컵 할 때 유럽 사람들은 두바이에 그 베이스 캠프 같은 거 차려놓고 자기 나라 경기 보고 왔다가 두바이에서 놀고 아부다비에서 놀고 다시 돌아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출장이니까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카타르 그 주기가 끝나면 사우디란 말이에요. 큰 대회들이. 그러면 더. 근데 사우디는 그래도 지방마다 다르긴 해. 지방마다 다르긴 해. 사우디는 뭐가 그나마 카타르는 있는데. 진짜 도하에만 카타르는 정말 도하 하나밖에 없어요. 사우디에서 우리가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쉬는 있어요 날? 생각보다. 아 그래요? 카타르는 조금 더 자유분방하다고 하는데 아닌가? 사우디가 가장 자유분방하지 않고. 않고요? 제가 공항에 딱 내려서 느꼈을 때 아 어때요? 여기는 정말 술도 없구나. 삭막해? 좀 삭막해. 근데 저는 이란도 가봤는데 이란도 좀 삭막해요. 이란은 모든 이란 사람이 저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아 김한이다 김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김한 왔다. 그게 아니라 아 이거 아니에요? 동아시아 사람이 예. 없으니까 예. 길거리를 한번 걸어봤거든요. 예. 근데 진짜 그 영화에서 다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약간. 아, 트루먼쇼처럼. 아, 트루먼쇼요? 나는 그거 그 이탈리아 배우 있잖아. 이렇게 담배불 붙이면 이제 남자들 다 몰려드는 거. 나 그 느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진짜 되게 많이 쳐다보긴 해요.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두바이나 그런 데서는 아예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카타르 환영님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잘 다녀오시고. 네. 저희가 이제 어제 방송 관련해서 잠깐 좀 정정해 드릴 게 있어가지고 요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오프닝 토크 때 잭슨이 뭐 이제 나는 뉴 드록바가 아니다. 요 얘기 관련해서 저희가 잠깐 오프닝 토크 때 언급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틱톡에 있는 영상으로만 네. 봤는데 또 그 상황을 보신 분이 아 요런 느낌은 요런 느낌으로 말한 건 아니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말한 워딩을 실제로 예. 잭슨이 한 건 맞아요. 나는 뉴 드록바 아니고 뒤에 몇 마디 더 붙여서 얘기를 한 건 맞는데 이제 그 뒤 촬영 현장 뒤에서 보신 분이 한국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요. 그 분에 따르면 예. 그런 느낌 전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톡 잘라서 내면 만약에 건방져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워딩만 보면은 근데 전체적인 거나 어쨌든 그분들은 표정도 봤을 거고 뭔가 이제 그런 이제 기운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근데 저희는 이제 틱톡에 딱 이렇게 예.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거기서 이런 말을 한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뉴 드록바 아니고 나는 잭슨이다라고 한 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정정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국 사람이 거기 뒤에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다. 틱톡을 찍고 있는데 그 뒤에 한국 분이 보고 계셨다. 근데 직관 가잖아. 한국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아, 진짜 그래? 엄청 많아. 문화가 된 것 같아요. 많이 가는구나. 이게 그 직관 갔어. 그러면은 나이대랑 성별이 누가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30 남성이잖아. 그치. 여자분들 많잖아요. 여성분들 엄청 많아. 20대 초반. 그러니까 유럽여행 이렇게 많이 가잖아. 원래도 이제 거기에 코스에 축구장 가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분도 진짜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뭐 말 한번 걸어봤나요? 아니 제가 일하러 가는데. 아예. 아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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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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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예, 예. 나쁜 운동. 그분이 아니야. 그분들이 예, 예. 말했겠지. 김수빈 씨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봤겠지. 예예예. 예, 예. 아 카타르에서 일본 여자분한테 말 잘 걸던. 자 나비 케이타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예, 예, 예.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네. 카타르에서 한번 갔다 와봐라. 네, 그 브레멘으로 이적해가지고 부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예, 나비 케이타가. 그래서 부상 복귀에서도 지금 벤치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잦은데 독일 매체에 따르면 그의 태도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혀졌습니다. 팀 미팅에 지각하고 그리고 이게 구단별로 스폰서 행사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치. 근데 불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르너 브레멘 감독이 케이타가 기니 국대 소속으로 나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소속팀 입장에선
빡치지. 빡치지. 컨디션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네. 주중 경기 어제 있었거든요. 제가 중계를 했는데 브레멘의 라이프치 안 나왔더라고. 왜 없지 했는데 그 또 감기 걸렸더라고. 아 지금 감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긴 한데 독일 쪽 선수들이 감기 걸린 선수들이 많아요 요즘에. 엔트리 없어. 그래서 네. 얘는 진짜 그 라이프치 때 마지막 불꽃이었나 봐요. 근데 리버풀 막 왔을 때 진짜 잘했는데 그러니까 왔다 그때까지 막 와서 첫 경기는 괜찮았어. 나 근데 나 이렇게 얘가 이렇게 몰락할 줄 몰랐어. 근데 진짜 이거 내가 그때 라이프치 시절에도 축구를 잘해서 커버가 된 거지. 내가 그때 태도는 변하지 않아. 별로 안 좋았어. 왜 이게 한순간에 선수가 갑자기 이상한 선수가 행동을 할 수 우리도 일관되게 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치, 일관되게 살더라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선수는 쉽지 않다고 보고 뭐 올 시즌에 거의 저는 배제될 걸 생각하고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나가면 나갔다 오면 뭐 팀 또 주전 뛰는 선수들 제끼고 뛸 수 없으니까. 그렇지. 네. 축구 선수에게 확실히 좀 태도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아, 네.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고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특히 뭐 유소년 팀에서도 정말 좀 튀려고 하는 선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축구를 잘하면 조금 튀어도 축구 잘하니까 뭐라 못했잖아. 옛날에 진짜 그래요? 어렸을 때 진짜 얘는 무조건 에이스야. 훈련 좀 덜해도 에이스야. 그럼 얘가 좀 엇나가도 좀 봐주나 감독이? 엇나가고 그런 건 없고 사실 봐준다기보다 되게 천재성이 있는 선수가 있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되게 유명한 형이었는데 중학교 때 고3이었죠. 저는 그 학교에 갔어도 그 선배를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 밑에 후배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썰! 네. 일단 숙소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대회 놔두고 3, 4일간 나가 있었대. 그러니까 도망간 거야. 가출한 거야. 아 진짜? 그리고 대회 날 와. 그리고 약간 뭐 미안했는지. 그래도 뛰어. 그래도 뛰어. 그리고, 경기는 우는구나. 그리고 골로. 그런 형이었는데 대학 그냥 그런 어떤 그 행실 때문에 대학도 되게 좋은 데 못 갔어요. 실력에 비해서. 근데 대학 가가지고 도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못하지. 네. 태도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에이스라고 해서 되게 봐주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또 이제 팀 구성원이 걔 없으면 안 돌아가는 팀이면 걔가 뭘 해도 봐주는 팀도 있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거가 그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대학교 가거나 프로 가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치. 그 그치. 고등학교에서 에이스들만 모아둔 거 아니야? 나비 케이타도 그 팀에선 됐지만 라이프치히에선 됐지만 프리미어리그 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그 흔히 말해서 흑화했다라는 얘기 많이 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뭔가 실력이 떨어지고 성격이 뭔가 네. 변하면은 나비 케이타는 그 기점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니면은 또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제가 이 친구 기록을 보니까 리버풀에서 리그 경기로 84경기 뛰었거든요. 그밖에 안 뛰었어? 5년간. 근데 그 중에서 선발은 49경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발의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얘가 나와서 아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선발로 나갈 만큼 훈련장에서 열심히 하지 않거나 보여주지 못했고 얘도 그걸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분데스리가 베르드브레멘 다시 간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태도는 사실 좀 크게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몇 번 말했는데 뮌헨 스카우트가 한국 와서 이제 대표팀의 애들 유학 보내주는 거 있어요. 짧게 단기 유학. 그걸 뽑는데 뭘 보나 내가 봤더니 진짜 습관 같은 거 많이 봐요. 습관? 공 빼앗겼을 때 표정. 무슨 말을 하는지 태도 이런 거 있지. 그것도 태도잖아요 사실. 그치 그치. 그리고 쓸데없는 습관도 있잖아요. 정강이 보호 때 계속 만져. 바지 계속 올려. 이런 것도 되게 감점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축구에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계속 축구에 집중하면서 압박하고 뒤로 빠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 엄청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유소년 선수들한테 말을 해도 그 나이 땐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축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그거 있잖아요. 성향이랑 성격 진짜 어렸을 때랑 비해서 크게 안 바뀐다고. 세 분도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성향 성격이 지금 사회생활하면서도 똑같아요? 나는 좀 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변했어요 형은 좀? 좀 더 차분해졌어요. 예전에는? 좀 많이 좀 이랬었죠. 근데 그건 나이 들어서 그런가?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형은 일관성 있는 사람이야. 형이 처음 해봤을 때가 30대 초? 네, 그때는 좀 더 재기 발랄하고 귀여웠어? 약간 이제 막 공격적이 아니 공격적이었지. 지금 막. 아니라는 거야? 도전적이었지. 슈맨 파이터구나 그때가. 그때는 막 과감하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막. 근데 그게 나이 들면 당연히 욕심도 줄어들고 그냥 이 상황에 이렇게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이거는 이제 나이 탓인데 기본. 기본 주원이 형의 틀은 나는 거의 변화 없다고 봐. 한결같아? 그 성향이 좋다 나쁘다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고 나는 한결같은 건 좋아요. 진짜 여러분도 아실 거 한결같은 거? 그
파이팅이 좀 떨어졌을 뿐이지 그건 항상 한결같아. 안 변해 사람. 두 분은? 저는 변했어요. 어떻게 좀 변했어요? 저 어렸을 때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애였어요. 근데 그건 태도가 아니라 수줍어서? 약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관종이잖아요. 관종? 경기장에서 너만... 사람들이 알아봐주길. 너만 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제 얘기도 맞잖아. 둘이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많아요 저랑 환희 형이. 나는 알아봐주길 바라진 않는데. 알아보면 보는 거지 뭐. 예. 아예 지금은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근데 기본적인 태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조심스럽고 항상 아 내가 이걸 했을 때 상대방이 좀 불편하면 어쩌.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 이거를 없어 아무리 뭘 해도 이건 안 없어지더라고 절대. 청이 형도? 기저에는 안 없어져. 근데 이제 옛날에는 더 부끄러움 많이 탔는데 직업이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형 지금도 부끄러워해 기본적으로. 그거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잖아. 일은 해야 되니까 하지만 진짜 아주 내가 타고난 성향 이런 거는 그게 그것도 사실 한 17년, 18년 만들어 와서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직 안 변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제 아저씨가 돼서 옆에 사람들을 보면 제일 안 바뀌는 건 성향도 성향이지만 일하는 방식이 진짜 안 바뀐다. 아 그거는 그런 것 같아. 진짜 맞아. 일하는 방식은 정말 안 바뀐다. 근데 이게 감독도 똑같은 게 막 뭐 축구 감독? 감독들도 예. 진짜 젊었을 때는 좀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한 3, 4년 정도 감독하잖아요? 그럼 아마 그 감독은 평생 자기가 처음에 잘 됐던 전술을 평생 그래, 쓸 겁니다. 이거 없어요. 거의 안 바뀌어요. 나는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되게 콘테라고 생각해. 첼시에서 3백 성공하고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성공하니까 그거 안 바꿔. 근데 그 와중에 펩은 자기가 만든 거 계속 조금씩 바꾸잖아. 맞아. 그게 진짜 엄청난 능력이고 그게 돈이야. 그게 천재라니까. 그게 능력이 사실은. 그게 그래서 명장병이라는 소리가 들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꾼다는 게 대단해. 너는 이제 뭐 명장병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감독은 거의 없거든요. 그걸 이겨내면 그러니까 성공한 과거의 나를 이기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맞아. 그거에 사로잡히면 한 번은 성공했지만 두 번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이정현 감독 진짜 궁금하거든요. 아 어떻게 변할 내년에 내년에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은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인 거고 이정현도 해낼까? 이런 궁금함이 되는 거죠. 성향상 그럴 수 있지.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 표정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프닝 토크 아시안컵 반전 오프사이드 도의 환영 간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나비케이타 얘기했고요. 두 번째 이제 본 코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 K인데요. 그 2024 K리그1에 40대 감독이 단 두 명밖에 없고 베테랑 감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이제 세 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중 지금 단독 기사가 나와서 썰이 그러게 아까 채팅창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오피셜 아니고 그냥 단독으로 손FC 행 나왔는데 사실 지금 손FC가 선택할 수 있는 감독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아요. 옛날 감독 빼고 젊은 감독으로 가면 김은중 감독이 거의 유일하다. 그러면 김학봉 감독 사단 코치들 이민성 코치 김은중 코치 이렇게 다 캐리어서 그렇죠. 만날 수 있는 거네 지금 상황이. 어쨌든 한번 성공을 했던 멤버들이니까. 그리고 사실 제주도 김은중을 아마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김학봉 감독을 선택한 거거든요. 김은중도 그래요? 어쨌든 제주 출신이고 어느 정도 후보에 있었는데 2순위였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는 그때 좀 어렵게 가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안전한 선택을 하겠다라는 게 가장 강했으니까. 근데 그거 어때요? 나는 제주가 오히려 김은중이 어울리고 수원FC가 김학봉이 좀 어울릴 것 같다는 그래서 제주를 바꾼 것 같아요. 그 제주는 지금까지 김은중이 어울렸다고 했는데 이제는 뭔가 아주 크게 바꿔야 되고 김학봉 감독 지금 벌써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바라잖아요. 제가 근데 김학봉 감독 지금 훈련하고 있어. 훈련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은 벌써 왔어. 어린 애들 벌써 소집했어. 아니,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울림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제주는 김학봉이 필요했다고 봐. 저도 지금 필요하다고 봐. 제주는 지금은 늑대가 아니라 제주는 호랑이가 필요합니다. 호랑이가 그래요? 필요한 시점. 나 좀 생각이 다르긴 한데 왜냐면 어제 우리가 K리그 녹음을 했거든요. 주원이랑 한 시간 반 동안 아래 파이널 B를. 근데 거기서 난 제주는 좀 도전적으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정적인 선택들만 하다 보니까 점점 내려가는 느낌이. 근데 김학봉 감독이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 도전일 수도 도전을 있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김은중 뭐 그거는 뭐 결과를 봐야 되니까. 어제 K리그 정산 녹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정산 녹화를 했는데 한 시간 반에 반 동안 12개 팀을 끝내려고 했는데 6개밖에 못 했어요. 네. 아직 반 나와 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돼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녹음해야 돼요. 네. 시간이 무슨 말들이 이렇게 많은지 아는 것 많아 가지고 다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어쨌든 K리그 정산 12월 안에 아마 이제 K리그 정산 방송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현재 K리그 1 감독 중 40대 감독은, 그러니까 오피셜 지금까지 이제 네, 감독하고 오피셜. 있는 분들만 세는 겁니다, 저희가. 대구의 최용건 감독, 광주 이종용 감독 단 두 명이고, 최용건 감독은 42살로 현재 최연소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김학범 감독이 최고령 63살, 김기동, 박태하 감독이 이제 50대고, 정정용 감독도 50대고, 김천이 승격을 했고요. 아직 공석인 지금 수원FC도 근데 이거는 네. 이제 김은중이 될 네. 수도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한 구단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젊은 지도자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성공한 지도자는 많지 않았다. 이어 현재 최대 3개 팀까지 강등될 수 있으므로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K리그2도 한번 살펴보면요. 평균 나이는 91.3세고요. 최고령이 최용경 감독, 최연소가 박동혁 감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영균 선수가 만약에 염균, 염대행, 염대행.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예. 선수는 아니고. 염균, 대행이 감독까지 오피셜하게 되면은 40살로 이제 최연소. 이것도 기사는 되고요. 났죠. 근데 아직 오피셜은 안 났고 진짜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KFA P급 과정 수강생 지금 숫자와 나이가 있는데 2021년에 총 26명이었고 주요 인물에 뭐 김상식 감독. 임관식 감독 그리고 이종혜 감독이 있습니다. 각각 이제 47살, 48살 두 분이고 2002년에 총 2022년에 총 24명 임중용, 주승진, 공호균 감독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25명 김두현, 김진규, 김한윤, 최용건, 박성배, 이관우, 안정환. 와 진짜 봐봐 여기 밖에 여기 이름 뒤에 나이 써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원이 형, 청이 형 우리 어렸을 때 박성배, 이관우 이런 선수들 기억나죠? 그러니까 시리우스 이관우 대표팀의 레귤러는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뽑혀서 약간 막 그치. 화제가 됐던 이런 선수들이잖아요. 예. 근데 벌써 나이가 마흔 후반이야. 저는 우리 세월이 가고 있어. 세월이 가고 있어. 김한윤 선생님도 여기 계시다라는 게. 예. 김한윤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신 적이 많고 선생님 되신 지 오래됐어요. 안정환 감독 예. 47살이야. 안정환이 47살이야. 그냥 75년생이니까 이정열 감독하고 둘이 친구잖아요. 예. 진짜 많이 흘렀다 시간이. 예. 진짜 많이 흘렀죠. 왜냐면 최원권 감독이 저랑 주원이랑 동갑이니까. 예. 아 근데 훨씬 형 같긴 하다 최원권 감독님. 감독님이라서 그런지. 감독님이. 애 때 보이지 않아 최원권 감독은? 근데 좀 그래도 좀 감독 된 뒤로는 정장 입고 하시면 좀 있어. 예. 너무 말랐어요 요즘에. 참고로 그 최원권 감독님이 이슬기랑.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선수 때. 아 그래? 대구 있을 때? 그래서 근데 이제 슬기도 좀 어렵대. 감독님 되니까 형이었을 거 아니야. 엄청 친한 그치, 형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말이 적고 일단 되게 신중하다고 하더라고. 그 P급 과정이 어느 정도로 좀 디테일해요? 일단은 교육을 몇 번 받거든요. 근데 네. 1차 교육을 10일 동안 하는데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 반에 끝납니다. 와, 교육 상당히 많고 그 1, 2, 3차 하면은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기로도 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수 출신들이 당연히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실기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논문까지 써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진 않고 이 인물들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단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현역 프로 감독이 아니라면 들어가기도 어려운 정도고 그 정도로 엄청나게 치열하니까 최근에 얘기했더니 뭐 차두리 지금 코치도 우에파 가서 받고 지금 기성용도 우에파 가서 A 받고 있고 염기훈, 김남희, 이천수는 동남아에서 P급 받는 게 국내에 자리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들어가기조차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게 동남아에서 P급이면 이제 그쪽에서 그쪽 강사한테 근데 왜냐면 근데 AFC 네. 강사가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로 다? 교육은 똑같아요 교육의 그래서 통역이 붙어서 가요 한 명 붙어서 가는데 저는 솔직히 동남아 가서 P급 따는 거는 급해서 따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맞나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요 나는 상관없다고 봐 사실 이거 P급 이거 지도자 하면서 뭐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여기서 뭐 잘한다고 해서 감독 생활에 어떤 성공을 그렇죠. 보장해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P급 딱 하면 느낌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P급은 그냥 감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냥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그냥 자격 아무나 와가지고 운전면허증 뭐 그러니까 아무나 데리고 감독하고 뭐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세울 수 있으니까 근데 자격을 주는 거죠 다만 우리가
뭐 다른 것 좀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는 누가 1등 했는지 나오잖아요. 맞아요. 논문도 공개되고 그 정도까지 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근데 이게 D급부터 이제 D급은 이제 일반인들도 하면 딸 수 있고 이제 C급부터 이제 프로 선수들이 대부분 들어가는데 성중이 C급인가? C급 했죠. C급인데 C급이 진짜 진짜 빡세거든요. 엄청 쪼아요 C급은. 그래서 그리고 아무래도 선수 경력이 좀 없는 분들이 많이 하니까 엄청 치열하고 오히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C급은 국내 강사님들이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내부에서도 많이 싸운대. 그러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막 막 힘들다 그러고 막 전술도 새로 좀 약간 옛날식으로 가르쳐가지고 들어갔다 온 사람도 확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걸 좀 약간 주입식 교육을 하나 봐. 아직까지도 C급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전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젊은 사람들을 갔다 와서 약간 현타오더라고. 나는 D급 받았을 때 그 옛날에 갔을 때 난 되게 좋았는데. 그래요? 근데 또 선수들이 C급 갔다 온 후기 들어보면 그래? 아니 막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내가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라고 말을 안 하고 아니야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엄청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 이게 또 가르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한데 잘못 걸리면 선수들이 되게 상처받고 나오는 경우도 제가 꽤 몇 번 봤어요. 근데 우리가 교육이 물론 이 AFC랑 다 같이 해서 하고 있지만 한국이 지도자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거는 피크까지도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배우고 환경은 되게 좋고 과목도 다 똑같은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치열하게 물론 그거 잘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슈가 될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뭐 나겔스만이 1등 했느니 뭐 옛날에 누구지? 나겔스만이 2등이고 테데스코가 1등이고 그치 뭐 투엘이 1등 했느니 이런 얘기 나오고 그때 논문을 못 썼냐 근데 사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김상식 감독이 어떤 논문을 썼는지 우리 그런 거 모르잖아. 이정현 감독이 어떤 논문을 썼는지. 근데 그런 게 관심 받을 정도가 되면 우리도 수준이 사실 올라온 걸 것이다. 그치.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피급이 되게 중요하고 잘하고 있는데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고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일단은 피급을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음지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선수 경력이 부족한 지도자들 중에는 아니 맨날 유명한 사람들만 P급 들어가고 도대체 나는 언제 들어갈 수 있냐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네임밸류 위주로 축구계가 좀 돌아가잖아요. 감독 선임을 보더라도 네임밸류 그거 당연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음지에 있는 정말 선수 경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뭔가 확 올라와서 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이 좀 크면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측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네. 되는데 사실 그게 없잖아. 네. 그러니까 협회도 어쨌든 뭐 서류를 봤을 때 아, 선수 경력 많은 사람, A매치 뛰었던 사람, 지금 프로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앞세우는 것 같던데. 근데 그게 또 틀리다고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또 틀리다가도 말할 수 없고 진짜 어려운 문제긴 해요. 네. 그러니까 교육의 다만 하나 있으면 교육의 질이나 이런 건 좀 더 높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K3가 좀 활성화되면 K3에서 예를 들어서 29살 감독, 30살 감독들이 해서 우리나라도 나겔스만이고 테데스코고 이런 선수 경력이 사실 없다시피 한 감독들도 올라올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사실 K2만 하더라도 그런 경력이 없고 선수 경력이 없는 감독 선임할 확률이 거의 없고 그쵸. K3나 K4는 솔직히 좀 할만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지금 2026년인가요? 승강제가 좀 더 확대되는 게 6-7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되면 뭔가 좀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고 좀 재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3 팀이 막 올라와서 돌풍도 일으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K3 뭐 해체한다는 소식도 몇 개 들리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지원금을 못 줘가지고 지금 그 모든 뭐 나라도 그렇고 협회도 그렇고 그 하부 리그에 주는 아니면은 어린 친구들한테 주는 지원금들이 엄청 줄고 있어서 지방 축구협회나 유소년 축구협회들이 벌써부터 이제 입이 나왔고 떨고 있고 어떻게 이걸 운영해야 되나 이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 그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앞서 이제 구단 관계자도 고 얘기했잖아요. 최대한 3개 팀까지 강등될 수 있으니까 이런 현장이 좀 안정적으로 간다. 늘어나는 것 같다. 감독은 어릴수록 좀 좋다. 아니면 좀 나이가 들수록 좋다. 나이는 모르겠고 저는 요즘에 젊은 감독들이 안 하는 거는
성공한 지도자가 많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시사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유행이 있거든요. 그때 뽑을 때 막 유행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갑자기 베테랑 유행이 돈 건데 그걸 가져온 결과적인 거는 젊으면 사실 다를 줄 알았는데 도전적일 줄 알았는데 전술이라도 확실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선택하기에는 아주 냉정하게 어? 나이만 젊지 옛날 지도자하고 똑같네? 이런 분들에서 얘기 사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젊은 건데? 정권? 아니, 정권이 아니라 그냥 젊은 옛날 사람? 감독. 아, 젊은 옛날 사람. 어, 감독. 어. 그냥 또 아니 젊은데 42살인데 옛날 감독하고 사실 다른 거는 나이밖에 없어. 어. 이런 것들이 사실 없지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는 그리고 몇 팀 빼고는 예상이 늘지 않잖아요. 어. 그러면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사이클이 돌아왔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조금 그래도 요즘 이제 우리 또래들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옛날에는 은퇴하면 뭐 정말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만 다 어떻게든 지도자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팀에 들어가든 중학교 팀에 들어가든 할 게 없어. 난 못해 이거밖에 하는데 요즘 은퇴한 친구들 보면 사업하는 친구도 진짜 많고 그리고 아예 다른 일 하는 친구 진짜 많고 내가 지도자에 맞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만 지도자를 하더라고. 옛날에는 약간 무조건 코치 했어야지. 일단 다 지도자 하는 시기였는데. 그 유종현 선수도 파충류 뭐 한다고 하지 않았나? 파충류. 아, 그 종현이는 그거예요. 어. 예. 그 키워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전문가. 파충류 전문가. 축구 쪽 아예 일 안 해. 진짜? 그 거구가 유럽바 유종현 선수. 유럽바. 어. 그래서 그거 하고 아 종현이 그것도 해요. 뭐예요? 축구 그 교실? 교육 그 학부모들 교육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어. 강연 같은 거 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획을 하고 싶어요. 선수 갖다 놓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사실 좀 좋은 방향성을 가져야 아이들도 성장한다라는 그걸 기본으로 가지고 그것도 하려고 해요. 원희룡도 이제 뭐 축구 교실도 하긴 하지만은 어. 이제 카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지. 그리고 그 FA컵에서 네 골 넣은 박수창이라고 예. 거기도 오버 더 리밋이라고 그 음료 예. 에너지 음료 그 선수들 마시는 거 그거 예. 해요. 박수창. 그래도 신기하다. 김동철도 에너지 음료 해요. 따로. 에너지 음료를 많이 하네. 에너지 음료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러지? 그 아미노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하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다 경쟁이야. 자기네들끼리 다 친구고 막 한데 다 서로 경쟁하더라고. 근데 왜냐면 그 뭐냐? 그런 이제 음료나 이런 거 만드는 게 이제 어쨌든 뭐 물품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네. 어렵지 않아요. 네. 네. 결국 공장은 몇 군데밖에, 몇 군데밖에 없어. 거기다 이제 성분을 어떻게 해서 만드냐 이게 되게 중요한 몇 군데밖에 없어.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면서 정말 지도자 하고 싶고 지도자에 내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만 앞으로는 지도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서. 근데 그래도 나오면 그거부터 보게 되니까 봐온 게 그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자리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 국가대표에도. 젊은 지도자 중에서 일부 감독으로 볼만하다. 이 사람 좀 잘할 것 같다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뭐 이미 들어온 사람 중에는 김두현 감독을 조금 아 그래 왜냐면 일단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인터뷰 다른 거 보면 되게 좀 그래도 좀 앞서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좀 똑똑하다. 제가 문자 보내놨어요. 이런 어떤 그 평가를 많이 받았던 제가 옛날 뭐 플레이도 그랬고 한번 다루고 싶었던 게 김두현 감독이 어디서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은 모든 선수들이 미드필더가 될 거다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좀 동의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완전 다 미드필더처럼 뛰어야지만 인정을 받는 축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에 좀 트렌드 같은 거에 좀 민감한 것 같아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것과 선수 관리 이런 건 완전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김지원 전 코치는 전 대행은 지금 쿠알라룸푸르와 말레이시아 전체에서 축구 교실이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그래? 말년을 거기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 브랜드를 팔고 있어요. 오케이 김지원 김지원 DH8인가? 엄청 잘 돼요, 말레이시아에서. DH8. 네, 엄청 잘 돼가지고. 안 그래도 저 오늘 그, 딴 것 때문에 연락 잡아가지고 연락해야 되는데, 지금 문자 보냈습니다. 이제. 재밌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가 잘할 것 같아,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막상 해봐야 하는 거지. 근데, 그냥. 그치, 이정효 감독 잘할 줄 알았나? 이렇게 잘할 줄 알았나? 난 솔직히 선수 이정효는 하나도 기억 안 나긴 하고. 형은 기억나요? 부산에 뛰는 거? 난 기억나. 소리가 기억나? 소리 엄청 나간다. 질렀거든요. 아 그래? 그때부터 질렀어? 소리를 엄청 질렀고 아 진짜? 파이터! 아 저거 파이터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크지 않은데 수비수였잖아요. 가지고 정말 빡세게 뛰었어요. 정말 빡세게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저는 부산 말년이 기억이 좀 나거든요. 부산 말년이 좀 기억이 나서
이정현 선수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학 감독들이 한 번씩 와서 이제 프로 무대에서 받았는데 나는 그치. 이제는 그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이제 하부리그 K3, K4 감독들이 올라오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학교는 진짜 학생들이잖아요. 이제는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사실 그 선수 풀이 나이대도 고정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솔직히 저도 비슷한 게 대학 때 좋은 감독이 프로 때도 좋은 전술 그게 먹힐까? 사실 선수단 관리는 매니지먼트 영역인데 완전 다를 거라고 봐요. 완전 저도. 다를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어메이징 K 캐리그 이제 감독 이야기 해봤고요. 이제 선수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10년 중에 내국인의 득점 생산이 최하였다고 합니다. 스포츠조선에 따르면요, 올 시즌 전체 567골 중에서 내국인 선수가 346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이 2013년 승강체계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물론 2020년에는 단축 시즌이니까 요때는 좀 제외를 하고요. 내국인 득점 비율로 따졌을 때도 올 시즌은 61%로 2018, 2020 시즌에 이어서 세 번째, 뒤에 두 시즌과도 0.2% 차이로 갑니다. 리그 내 내국인 두 자릿수 득점자도 단축 시즌이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18년과 함께 최저 수치라고 합니다. 국내 선수 중에서 이제 득점 많이 했던 선수는 주민규 17골, 나성우 12골, 이승우 선수 10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표로 10년간 총 득점이랑 내국인 득점수 비율 요거를 적어뒀고 그 비율만 봐야 되죠. 경기 수가 아마 시즌마다 좀 달라서 다. 그리고 두 자릿수 득점자도 저희가 남겨놨는데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특이점 있으면은 제가 그때그때 해당 연도에 따라서 비율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든 선수의 미드필더화랑 저는 조금 연관성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른 득점도 나오고 일단 유소년 축구 보잖아요. 9번 스트라이커들이 많이 없어요. 다 10번이 9번 보고 있고 윙어가 톱에 서 있고 다 그런 식의 축구를 해요. 왜냐하면 9번으로 했을 때 일단 피지컬이 좋아서 어렸을 때 9번으로 뛰지만 사실 이 선수가 프로에 갔을 때 외국인한테 밀려서 못 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렸을 때 컸지만 결국 나중에 피지컬이 평범해지면서 포지션 변경을 해서 내려온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서 유소년 축구를 봐도 아 막 대형 스트라이커 막 진짜 고등학교 리그 씹어먹는 톱 공격수는 별로 없고 대부분 윙어나 공미들이 에이스 역할을 하거든요. 또 톱 공격수들이 프로 무대에 와서 잘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쉽지 않아요. 과거 역사를 봐도. 맞아요, 맞아요. 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날렸는데 프로 와서는 정말 잠깐 몇 경기 뛰다가 딱 조용해지는, 그러니까 잊혀지는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죠, 사실. 사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더더욱도 그랬고. 최근에는 골 넣고 많이 골 넣을 수 있는 선수는 사실 다 해외에 있다. 그러니까 해외파들이 공격진에 다 있잖아요. 이제 뭐 양현준 뭐 누구야 또 대표적으로는 이제 오현규 정상빈 그리고 심지어 오세훈 선수 나가 있고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들은 다 나갔다. 그런 선수들은 여전히 반대로 얘기하면 잘 팔린다. 나가 있는 거죠. 손흥민도 그렇고. 그렇지. 만약에 오현규나 조기성 선수는 그래도 조기성도 나갔으니까 심지어 좀 기록해 줄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윙어 중에서 송민규만큼 피지컬 좋은 윙어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안 뺏겨. 그래. 근데 송민규 선수가 이제 뭔가 득점 페이스가 예전 같지도 않고 이런 것도 난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리고 감독들이 기본적으로 국내 선수랑 외국인 선수 있으면 아무래도 야, 돈 그래도 좀 더 줘서 외국인 선수 데려와서 득점 감각에 아주 그렇죠. 특출난 선수를 데려와 쓰고 싶어하지 우리나라 선수는 9번이어도 좀 다재다능한 선수 있죠. 막 내려와서 플레이해주고 왜 어렸을 때부터 그거 안 하면 이제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 아니까 프로에서. 그래서 확실히 정말 골만 넣는 막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대표팀 못 가잖아요 그러면. 네. 주민규 선수가 주민규 선수 보면 그러니까 주민규가 남았잖아요. 주민규가 세 시즌 연속 1등 2등 1등 하고 있는데 주민규 같은 유형은 또 대표팀에서는 안 뽑는다. 이런 거 희한해. 보면 희한한 되게 이게 시향이 있어서 옛날에 K리그에서 득점한 정도 이제 언저리 하면 일단 뽑았는데 일단 뽑았는데 근데 일단 그 자리에 주민규 위에 해외파들이 따뜻하게 있기 옛날에,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안 뽑은 선수는 그럼에도 이번에 이제 충남아산 그러니까 충남아산인가요? 감독이 된 김현석 선수 정도가 리그에서 정말 많이 넣지만 너무 느려서 대표팀이 안 뽑힌다는 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득점 1, 2등 하면 무조건 뽑아갔거든요. 근데 K리그에서 이제 그저께 하진 않으니까 반대로 지망도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손흥민이나 뭐 정말 이강인 정도가 아니라면 근데 그것도 있대요. 트렌드가 손흥민이 잘하는 시기에 진짜 손흥민처럼 뛰는 선수들이 우르르 나오고 뛰고 싶어하고 박지성이 잘했을 시절에는 막 거기서 약간 만능처럼 막 미드필더 지역에서 전지역에서 막
열심히 에너지 높이 뛰어다니는 스타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즘에는 센터백 하고 싶어하는 그 친구들도 많대요. 어린 친구들. 김민재 때문에. 그래. 아, 그래서 그 유행이 좀 있기도 하고 또 축구 트렌드가 바뀌면서 확실히 골 넣는 건 아 진짜 골 넣는 건 감각이니까. 다 진짜 감각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선출이 아니지만 모든 감독 모든 코치들이 골 넣는 건 지도할 수 없다. 이건 그냥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걔가 가지고 왔어 팀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완전 감각의 영역이라서 아무리 그 슈팅 훈련하고 골 넣는 훈련해도 실전에서 그거 못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국에는 그거 하나만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우리 전 세대들은 골 하나로 골 하나로 뭐 최용수 이런 분들 골 하나로 살아왔어 진짜. 근데 정말 골 하나로 사는 스타일들도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어느 순간 아니 못 뛰니까 진짜 지금 K리그 뛰게 안 해줘. 그러면 K리그 국내 선수 중에서 지금 뛰는 선수 중에서 골 하나로 살아남은 선수가 있나 지금? 주민규. 그게 주민규. 주민규. 근데 물론 주민규가 공을 잘 차긴 하지만 근데 주민규도 연계는 잘해요. 사실 그 원래 버텨주는 힘도 있고 원래 미드필더였고 그렇지 미드필더였죠. 맞아. 주민 진짜 주민규 정도밖에 예. 안 남지 않았나. 그러면 주민규 이후에 토종 공격수 중에서 득점왕에 좀 도전할 만한 선수. 김현이 계속해서 개변을 계속한다면. 김현? 김현. 김현 서른 살이에요. 그러니까. 김현도 서른이구나. 김현. 좀 올라 10골까지 올라왔었어요. 근데 올 시즌에 올 시즌까지 터졌으면 이제 주민규의 길을 걷는 건데 아 그게 안 됐죠 사실. 지난 시즌에는 장난 아니었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때는 근데 워낙에 이제 김현이 옛날 유망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유망하다 보니까 이제는 터지나 했는데 수원FC에서 하는 거 보면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올 시즌은 곧장을 보여준 느낌이라서. 쉽지 않았고. 2호제 나오는데. 2호제. 그쵸, 2호제. 아, 2호제는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2호제 많이 올라오는데 진짜 2호제 많이 컸다. 많이 컸다. 아니 여기서 이름이 다 나오네. 천성훈도 나올 만하다. 임팩트 있는 경기가 몇 개 있었죠. 허율 뭐 이 정도. 김찬. 허율. 허율. 저는 허율이 가장 그래도 어리고 유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근데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있다. 있죠, 진짜 있죠. 지금 얘기하는 선수들이. 허율은 내년에도 그 광주에서 그렇게 좀 잘 비비고 열심히 한다면 이정효의 표정을 좋게 해준다면 크지 않을까? 그리고 2호제는 김기동 감독이 그랬어요. 왜 올 시즌에 잘했냐? 호제 때문이다. 첫 경기부터 호제가 막 때려 넣으니까. 맞아, 초반에. 맞아, 초반에 그랬지. 얘기 많이 했다, 우리 그래서. 하지만 슈팅은 아버지보다 너무 못한다. 아버지는 슈팅 때리면 공이 안 보이는데. 이기영 감독은 어디 올스타전에서 1등 하지 않아요? 그 속도 제고 하면 옛날에 했었지. 아니, 이기영 감독 진짜 오른발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역대로. 가르쳐 줬을 텐데. 근데 덩치는 더 크거든, 이호제가. 박재홍 선수 평도 사실 벌컵 잘하고 적응 잘하면은 저는 박재홍 선수도 좀 포텐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진짜 없다. 나상호도 이제 나가잖아요, 심지어. 근데 나상호가 이제 일본으로 가는데 그러면 정말 내년에도 10골 터뜨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또 주민규 정도가 중요한 건 지금 나온 선수들 팀에 제카 정도의 외국인 선수가 영입됐다고 가정하면 저 선수들 출전 시간이 확 줄어든다. 솔직히 제카 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 그러니까 톱은 사실 요즘 그렇게 큰 투톱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톱은 누가 오면, 그러니까 윙은 밀려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사실 공미로도 갈 수 있고, 뭐 방법이 있는데, 톱이 밀리면 시간이 확 줄어들어서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죠. 2호제는 제카가 들어가야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급해서 투톱 정도, 몇 분 정도 쓴다거나. 뭐 티하고 이런 선수들도 사실 밀어내기 어렵거든. 고재현이 있긴 하다. 골로 먹고 사는 고재현이 있긴 한데. 톱은 아니잖아요. 톱이 딱 그런 건 아니죠. 자, 요 정도로 K리그 내국인 득점 생산력 왜 문제가 있는지 환영 얘기대로 좀 전체적으로 미드필더화가 많이 된 것 같고 분업화도 많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돈 보축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거 주원 형이 좋아할 만한 주제입니다. 아, 청형도 둘이 축구와 완전. 아, 청형도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지금 일단 축구와 집에 몇 개 있는지 궁금해요. 나 지금 8개인가 9개 있어요. 저는 40개 정도 있잖아요. 진짜 형님. 너 여기저기서 다 받아온 거. 이 새끼, 옛날에 이주원이 풋볼리스트에 있어. 제자리에 계속 앉아가지고 축구를 막 신어봐. 막 신어본데, 종아, 이거 나. 가져가도 되냐? 몇 개 가져갔어, 내가. 몇 개 가져갔어, 그리고 심지어. 야, 여러분, 제가. 너 축구 안 쓰잖아, 근데. 번개에 올리, 요즘에는 스터드 달린 걸 쓸 일이 없죠. 그치. 인조에서 차고. 인조에서 차니까. 자, 손흥민 선수랑 아디다스가 5년 계약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장 계약으로 2008년부터 함부르크 때부터 2028년 7월까지 무려 20년 동안 아디다스 지원을 받게 되고 있다고 하고요. 손흥민 그거 알아요? 나이키 신었던 적 있는 거? 있어. 처음 소집됐을 때 제주도에서 훈련했거든요. 그때 이제
아디다스 계약인데 그 상위 레벨 선수가 아니었어. 그래서 필수는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나이키 신고 테이핑 했어요. 그게... 검은색으로. 아 기억나.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그 신발 주황색 계열인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럴 때 근데 그때는 아디다스랑 손흥민도 이제 떴을 때가 아니니까 아디다스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 뒤로 떠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제 아예 다른 축구를 못 사실 이번에 맞아. 그 연장할 때 다른 데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손흥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다른 데로 해봤죠. 뭐 나이키 그렇죠. 나이키 플러스. 근데 뭐 둘 중에 하나지. 뭐. 아디다스가 엄청난 조건을 제시했다고 해요. 근데 놓칠 수가 없는 게 진짜 우리나라에서만 이 선수가 인기 있는 게 아니고 전 아시아에서 인기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아디다스 코리아가 아니라 아디다스 글로벌하고 계약이 계속돼 있었고 예. 그리고 아디다스가 쓰디쓴 기억이 있어요. 예. 2002년 월드컵 전에 박지성을 놓쳤네. 2002년 월드컵 뒤에 박지성이 그때만 해도 원래 그 아디다스 아디다스 매니아 신었거든요. 근데 나이키잖아. EPL 나갈 때 나이키한테 뺏겼네.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더 잡고 싶지 그럼. 이번에 그리고 아디다스 누가 손흥민을 마다하겠어. 네. 손흥민 축구화까지 얼마 나왔잖아. 나왔죠. 손흥민은 한글로 딱 돼 있고. 그렇죠. 뭐 베컴이나 지단처럼 은퇴 후에도 브랜드와 스폰서십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현역 선수가 20년을 한 브랜드와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다. 롱런하기도 네. 어렵고. 그 메시도 네. 처음에는 나이키 계약이었습니다. 메시 옛날에 그 많은 분들 아실 텐데 레전드라고 그 모델 신었었어요. 아 어렸을 때. 그래서 2006년인가 나왔을 때 월드컵 나왔을 그 전에 청소년 대회 나갔을 때는 나이키 신고 있었습니다. 그 주원영한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화가 선수의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 사실 지금 뭐 푸마나 나이키나 아디다스 상위 레벨에 있는 그러니까 레벨 높은 축구화들은 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네, 뭐 뉴발란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브랜드들 많잖아요 요즘. 근데 자기 어떤 느낌이지. 나는 이제 이 축구화 신을 때 내 발이 좀 착 맞는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발에 잘 맞고 자기 발 모양이 되게 좀 뭐 잘 어울리는 그런 브랜드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 아디다스 때 잘하다가 나이키 신어서 못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네. 그런 건 있겠죠. 주원 형한테 가장 잘 맞는 축구화 브랜드 그리고 그게 있다면 모델까지. 저는 그런 계열이 좀 좋더라고. 난 브랜드 상관없고 푸마 같은 경우에는 좀 킹. 그다음에 나이키는 레전드, 티엠포, 그러니까 그다음에 헤리티지 라인. 아디다스는 약간 뭐 코파 문디알 이런 건 이런 축구화들이 좋아요. 저는 청형 클래식한. 저는 스피드형 축구, 머큐리얼 베이퍼나 X나 그런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신을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클래식한 게 좋아졌어요. 두 분이 이제 만약에 이거 보시고 축구화 산다고 하면은 어떤 쪽으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착화감 아니면은 뭔가 디자인 이런 게 있죠? 나는 요즘 할 때는 디자인 보고 사요 사실. 진짜? 아 왜냐 비싼 축구화들 다 좋아. 아 좋아. 근데 신어보면 알아요. 이게 내 발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디자인 보고 그 중에 몇 개 고르면 되죠. 저도 친구들이 축구화 뭐 살까 물어보는데 나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냥 야 그냥 미즈노 사. 미즈노가 제일 편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아시아 가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 네. 미즈노가 미즈노 좋은 축구화죠. 근데 요즘에 나이키 아디다스도 그러니까 많이 맞아. 애들이 좀 뾰족한 걸 싫어하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 발볼이 넓거나 약간 불편하다고. 그런데 미즈노는 뭔가 약간 미즈노는 왜냐면 라스트가 일본 사람 라스트이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한테 잘 맞을 수 있죠. 아식스나 미즈노 신으면 운동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축구화가 아니라 아식스도 편하고 아식스 편하죠. 아식스는 축구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아식스도 그 뭐야 비싼 축구화들 이니에스타 라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라인이 괜찮긴 한데 신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 차이도 있지. 이제 니트화 니트 스타일로 돼 있는 거 끈 없는 거 아니면 끈 있는 거 요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 요즘에 발목 했었고 예전에 재밌었던 게 나이키가 발목 있는 축구화를 만든 거야. 근데 선수들이 발목을 자르고 다라고 하는 거지. 맞아, 그 터소가 아니었어. 굳이 내가 이걸 발목 잡는 걸 만들었는데 선수들이 저 뜯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애로가 많았죠. 근데 그것도 한동안 유행이어가지고 그렇게 신는 사람들 많았다. 그 신발. 뭐 주요 축구화 브랜드들은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 뉴발란스, 엄브로, 미즈노, 리복, 아식스, 언더아머, 로또, 그리고 뭐 피카 이렇게 있죠. 디아도라. 요즘에 프로스펙스. 스케쳐스가 축구화를 만들면서 해리케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해리케인이 지금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아니에요. 파란 신발 신는데 잘 보시면 저거 뭐지? 스케쳐스. 스케쳐스가 진짜 운동화 브랜드죠. 스케쳐스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운동화 이미지예요. 약간 우리는 그냥 애들이 런닝화 그냥 뭐 그 스트리트 패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뉴발란스가 한참 했을 때 한국 선수들한테 많이 공격적으로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에런 램징가 데려와가지고 이걸 신겼었어요. 그렇게 하듯이 스케쳐스도 이제 축구화 시장에 진출하면서 해외로 나간 해리 케인을 잡은 거죠. 이렇게 골 많이 넣으면 또 약간 팔리긴 하겠네. 그렇지. 팔리죠. 그리고 근데 선뜻 스케쳐스 축구화 돈을 많이 주잖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돈을 많이 주니까. 아니 우리 구입자들이. 아니 궁금하다. 아무리 해리 케인이 싫어도 해리 케인이 20골 30골 박아도 코리아는 쉽지 않다. 막상 축구화 사러 갔는데 스케쳐스 해리 케인 쉽지 않고 쉽지 않죠. 근데 영국에선 좀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 근데 가격이 뭐 해외 직구긴 한데 비싼데? 비싸요. 아까 그러니까 당연히 비싼 걸 파죠. 해리 케인 모델인데 비싸고 예전에 이게 프레데터 처음에 할 때 축구화가 되게 진짜 그게 뭔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선수들이 징그럽다고 안 신는다 그랬대. 아 진짜? 그래서 아디다스에서 찾다 그때 한참 슈퍼스타였고 차를 사서 돈이 모자라던 데이비드 베컴을 불렀단 말이야. 아 진짜로. 그 일화가 있어요. 책에 나와 있어요. 축구와 전쟁이라는 운동화 전쟁이라는 거면 근데 베컴은 슈퍼스타에다가 청춘스타고 오케이 돈 얼마 줄 거야. 그래가지고 신게 된 거야. 그래서 광고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리스 나띵. 그래서 나온 거야. 그때는 이미 한 거 이후고 이제 30년이니까 그게 93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도 베컴은 아디다스 있고 베컴 아디다스 네, 그렇죠. 계속 아디다스 모델이죠. 그 주요 축구화별로 대표 선수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축구 선수들도 있고 뭐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이제 농구 선수들 스테픈 커리 같은 농구 선수들도 있는데 브랜드별로 딱 대표 선수들 아 이 브랜드랑 이 선수 진짜 잘 어울린다 있습니까? 호날두 나이키. 호날두 나이키. 호날두 나이키. 호나우두 머큐리얼 베이퍼. 호나우두 머큐리얼 베이퍼. 메시 옛날에는 이제 F 시리즈 신었었는데 요즘에 X 그리고 메시 시리즈가 이제 아주 새로 나와가지고 악리도 옛날에 머큐리얼 베이퍼 뭐 이런 게 좀 있었죠. 푸마하면 저는 푸마하면 떠오르는 게 마테우스. 우리 어렸을 때 마테우스가 하면 그래. 떠오르는 게 마라도나. 마라도나, 마테우스, 펠레. 다 잘 어울려요. 잘 이미지도 어울리죠. 잘 어울리죠. 펠레랑 잘 어울린다. 그리고 아디다스는 사실 저는 베컴도 베컴이지만 지단의 그 황금색 프레데터. 지단 요즘에 지단 라인 나오거든요. 황금색 프레데터로. 그 이제 그 메인 모델 있잖아요. 항상 시기마다 그렇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손흥민이 1번이었고 옛날에는 구자철도 있었고 나이키는 기성용. 기성용. 네. 박지성. 박지성. 그 다음에 기성용 이 계보가 있고 이게 순번이 있더라고. 세 명을 모으면 1, 2, 3번만 모아. 그 브랜드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 1, 2, 3번 그렇죠, 모아서 그렇죠.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찍더라고. 그리고 박지성 선수도 예전에는 발이 좀 아프기 전에는 매니아 신었다가 머큐리얼 베이퍼 신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부터 조금 더 편한 걸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박지성은 뭐 나이키에서 뭐 박지성 축구화를 만들어줬으니까 그 불사조 축구화를 레전드 라인을 만들어줬잖아요. 한국에서는 드물죠. 손흥민 라인이 나오긴 나왔지만 그전에는 박지성이 있었고 그걸 해주더라고요. 뭐 구자철 정도 급은 구자철 축구화는 없지만 아디다스 본사로 독일에 있으니까 가잖아요. 그러면 발에 맞춰서 그 라스트가 있어요. 커스텀으로 그렇죠. 해서 주는데 그게 뭐 굳이 가치로 따지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 그러니까 구자철 발을 모형을 뜬 라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자철이 만들어달라 그러면 그 지하에서 바로 만들어준대요.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그런 게 있더라고. 그걸 신고 뛰더라고 실제로는. 실제 그러니까 기성화가 아닌 거지. 맞춤 축구화를 신고 뛰는 거고 저도 그래서 그 축구화 기자 지금도 궁금한데 진짜 그래서 만드는 걸 한번 보고 싶어. 실제로 맞아? 유명한 그러니까 만드는 공장을 가봤는데 유명한 선수들 라스트를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저도 가봤고 같이 가봤나? 우리 같이 갔나? 저 태국 촌부리에 있는 키카 축구 공장 갔다 왔지. 키카 축구 공장 가봤거든요. 축구 공장 가봤죠. 근데 그 좀 내 생각보다 멋없이 만들더라고. 휙쭉 이렇게 하는 거. 휙 전하면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팡팡 치고 되게 그냥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브랜드랑 잘 어울리는 선수들 얘기 좀 많이 했잖아요. 뭐 은퇴 선수들 중에서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브랜드 이미지가 있다? 이런 선수 있나요?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누구야? 이승우 선수, 엄브로. 이승우 선수는 아디다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도 한 브랜드만 신을 수 있는 거는 사실 행운이고 잘한 선수들이거든요. 박주영도 아디다스,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미즈노, 언더아머,
정말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언더아머 신었지. 마지막에 언더아머 신었습니다. 정말 축구가 유랑자. 박주영은 모든 걸 신어봤다. 박주영한테 물어보면 돼. 뭐가 마음에 드는지. 근데 이거 이 또 생각보다 많은 그 기업들이 축구화를 만들잖아요. 네. 궁금한 건데 이게 돈이 되나? 돈이 되죠. 요즘에 오늘도 제가 아니 진짜 스케쳐스까지 축구화 만드는 건 오바야 사실. 아니,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도 어린이 축구를 뭘 해야 된다는 게 옛날보다 어린 친구들이 축구를 많이 하고 인구는 줄었지만 예전에는 우리 그냥 운동화 신고 뛰었잖아요. 운동화 신었지. 애들 이제 무조건 흙바닥에서. 축구화 좋은 거 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유니폼 입고 나오고 골키퍼 다 혼자잖아. 골키퍼 장갑 공까지 다 있는데 다 좋은 거야. 아, 나 얼마 전에도 그 제 목동 근처 돌아다니는데 그 젊은 어머니들끼리 이제 애기들 둘둘 데리고 뭐 식사하고 왔나 봐. 내가 볼 때 한 초등학교 한 4학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남자 셋 여자 하나였거든 애기들이. 뭐 하고 노냐면은 슈우 이러면서 놀아. 근데 여자애도 그걸 다 알고 있고 다 이강인 유니폼이나 뭐 축구 선수 유니폼 다 입고 있어. 아, 축구 대운이라니까 지금. 진짜로 네. 신기하더라. 시우를 되게 많이 하네. 인기 장난 아니야. 나 그거 쇼츠 봤어요. 여자 아이돌이 대학교에서 공연하는데 남자 대학생들이 권은비 시우 한 거야. 근데 약간 야유로 오해하신 것 같더라고 아이돌들이. 맞지? 약간 오해한 거 맞죠? 네. 처음에 그 권은비 씨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랬죠.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사진을 찍잖아. 하나 둘 셋 하고 시우 이러니까 왜 그러세요? 뭐 하세요? 이러다가 이제 그때 안 거지. 내가 그걸 봤구나. 그래서 나는 약간 상처받은 표정인 것 같은 거야. 약간 야유한 줄 알고. 요즘에 그냥 남자들 무리 있는 데 가서 하나 둘 셋 하잖아. 다 그거예요. 그래? 진짜로. 그래? 형 대구에서도 그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엄청해 진짜. 축구 잘 팔리고 비싸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술의 척도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이제 축구 산업에 진출했는데 축구화가 없다. 이건 우리 기술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 어떤 브랜드에서 축구가 나오면 신선할 것 같아요? 룰루레몬. 아니, 근데 룰루레몬 잘 만들 것 같아. 졸라 잘 만들 것 같아. 룰루레몬 잘 만들 것 같아. 룰루레몬은 뭐야? 요가복. 되게 엄청 편하거든. 엄청 고급이고. 폴로 어때, 폴로? 되게 고급이야. 아니, 발렌시아가에서 축구화가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기능이 없대. 아, 기능이 없어. 샤넬. 샤넬 축구화 있어, 없어? 샤넬은 없어. 축구화 형태로 나오지 않아? 샤넬 되게 엠보싱 잘 들어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엠보싱 잘 들어가 있고 발등 안 아프고 그렇게 하면 페라가모가 만들어야지. 페라가모 구두 편하니까. 이것도 괜찮네. 다이소 1,000원짜리 축구화 한번 신고 버리세요. 일회용 축구화. 사실 거 없다고 그냥 마트 오시면 사서 한번 신고 버리시라고. DIY 축구화 해가지고 그냥 팔아가지고 할 수 있잖아. 한 5,000원에 애플도 괜찮다. 애플 축구화. 애플은 뭔가 페어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MLS가 지금 그 애플이 중계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애플에서 그 중계권료의 일부분을 메시한테 주고 있잖아. 아, 그래? 예. 그러니까 엄청난 계약이에요, 메시가. 그 다이소 그거 나왔어요, 후리스. 아, 진짜? 뭐야? 다이소 후리스 몰라? 몰라. 10,000원짜리인가 8,000원짜리인가. 옷도 팔아? 옷도 팔아. 후리스 나왔어, 다이소에서. 나 얼마 전에 봤는데 못 봤어. 잘 만들면 될 것 같고 리복도 사실 리복이 옛날 라이언 긱스가 신어가지고 이글루 선수도 리복 잠깐 신었었어요. 한국에서 잠깐 전개를 했었는데 잘 안 됐고 아식스가 이 되게 신기한 후안 세바스티온 베론 이런 선수 맥토바 아식스 신었었거든요. 남미 선수들 남미 선수들이 왜냐면 남미 선수들이 또 발볼이 되게 넓대요. 그래서 아식스하고 미즈노를 엄청 좋아해. 아, 그래? 히바우드 발이 이렇게 생겼어 발볼이. 히바우드 미즈노 신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만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실 혼다가 그 무회전 프리킥 터뜨렸을 때 혼다 모르 이그니터스라는 모델이 있었거든요. 네. 뭐 덴마크전 그건가? 네. 그 축구화도 엄청 유명했었었죠. 예. 다이소 후리스 5,000원이래? 다이소 후리스 5,000원이야? 후리스인데? 몇 번 입고 버려도 안 아깝겠는데? 뭐 정보 다 채팅으로 수정해 주시니까. 요 정도로 축구화 얘기 마무리하고요. 마무리로 이제 축구 탐구 영역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제가 좀 약간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재밌어요. 뭐 토론할 만한 것 같고. 오늘 주제 뭐냐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윙어에 온더볼이 아니라 오프더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디애슬레틱에서 프리미어리그 윙어들의 오프더볼을 측정해서 전술을 분석한 기사가 업로드가 됐는데 해당 기사에선 스킬코너라는 분석업체의 게임 인텔리전스 모델을 사용해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윙어의 박스 침투 비율이 엇갈린 북런던 두 팀이 있는데 이 두 팀을 비교할 때 사용할 기준은 크로스 리시버 런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일단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라오든 말든 타이밍 맞춰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들어가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못 들어갑니다. 많은 선수들이. 왜?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 타이밍도 못 잡고 어. 진짜 유소년 축구에서도 들어 박스 안에 들어가라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애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애들은 삐쭉삐쭉 하다가 어, 선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는 거지? 그거 근데 어. 이거 훈련하거든요. 그냥 어. 저쪽에서 크로스 올라오려고 할 때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인데 네.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 어쨌든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야 수비가 따라오고 뒤에 이제 공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으면은 수비에 달라붙잖아요. 네. 왜 웃죠? 아니 누가 낯 가려서 안 들어갔다고 쳐가지고 저거에 차이 그래서 이렇게 잘라 들어갔을 때 타이밍 딱 맞으면 또 멋진 득점이 나올 수 있는데 아, 이것도 좀 성실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 고재현이 대구 고재현이 이게 되게 좋아요. 좋아요. 어, 이게 네. 그냥 일단 그러니까 이거야 안 들어와도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판단하는 거지. 어,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럼 난 안 들어가. 그럼 그 선수들은 이 수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냥 박스 안으로 찢어 들어가는 거야. 그냥. 예. 자, 그래서 북런던 두 팀이 엇갈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스날. 양 윙어들이 최근 골대를 등지고 공을 받는 일이 많아져서 이러한 공간을 덜 이용하게 됐다고 분석됐습니다. 상대의 깊은 수비가 아스날의 공간을 죽였고 양 윙어가 침투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갈 기회가 점점 적어진다고 분석을 했는데 측정 결과 윙어의 득점 중 해당 기준 비율이 18, 19 시즌부터 4시즌간 18%를 유지하다가 지난 시즌 16%, 이번 시즌 12%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뭐 요거는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최근 아스날 경기를 보면 아무래도 아스날이 잘하잖아. 아, 네. 내려앉는 수비수들이 네. 많아. 예, 네, 요런 것 때문에 이런 비율 나온 것 같고. 토트넘은요, 맨시티전 브레넌 존슨이 왼쪽에서 크로스해서 클루셉스키가 헤딩해가지고 동점 헤드골 기록했잖아요. 그 장면이 예시인데 실제 측정 결과 무리뉴 누누 콘테 시절은 윙어의 득점 중 해당 기준 비율이 14%였는데 올 시즌은 17%로 올랐다고 합니다. 17%는 포체티노 시절 18-19 시즌과 같은 수치라고 하고요. 일단은 들어가라. 일단 들어가고 이건 이제 감독의 지시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는 포인트라서 감독이 이걸 원하면 이걸 해야 되고 굳이 그래. 들어가지 말아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너는 그렇죠. 밖에 있어 무조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뭐 크로스 리시버런 이런 단어를 쓰진 않는데 실제로 콘테 축구 보다 콘테 때 토트넘 축구 보다가 최근에 포스테코글로 축구 보면 적극적이잖아. 풀백도 막 인버티드로 들어와서 미드필더까지 들어와주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아 이런 수치가 나오는구나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과 브라이튼은 역습 상황 오프더블 정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리버풀은요. 공을 잡은 선수보다 앞에 있는 동료들이 골문으로 달려가는 상황이 늘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선 클롭이 코로나 이전 시대의 과감한 공격 스타일을 재현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초창기 때 나왔던 헤비메탈 축구 그때를 네. 좀 요즘에 더 나오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아놀드의 역할 변화 요것도 있을 것 같고 다윈 누네즈의 그 여기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저는 불도저 같은 다윈 누네즈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어가는 누네즈가 나와서 받으면 답이 없으니까 내가 볼 때 약간 너는 빠르니까 피지컬 좋고 그냥 일단 들어가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뜻이 아닐까 이 기사로도 여기도 정답이 아니에요. 분석하는 업체니까 그냥 분석을 한 거죠 이렇다고. 그래서 리버풀이 이번 시즌 윙어의 총 득점 중 34%가 해당 기준 득점이라고 하고요. 최근 6시즌 중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50%의 움직임으로 시작해서 슛이나 박스 안에서의 터치로 끝나는 다이렉트 어택 수치도 59개를 리그 내 1위라고 하는데 노스웨스트 더비 보시면서도 좀 이런 느낌 많이 받으셨나요? 좀 다이렉트하다? 근데 그날 경기는 사실 뭐 맨유가 뭐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네 그냥 뭐 리버풀이 전체적으로 다 이끌었었잖아요. 골만 못 넣었을 그치. 뿐이지. 네. 맨유가 또 내려앉기도 했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브라이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최종 수비라인 뒷공간을 노리는 방식이 데제르비가 가장 잘하는 시퀀스라고 분석을 했는데 퍼거슨이 중앙에서 내려오고 뭐 미토마나 솔리마치 아딩그라 등 양 윙어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서 퍼거슨이 찔러주는 방식 이런 공격 패턴을 많이 사용을 하죠. 윙어의 득점 중 해당 기준 비율이 데제르비의 첫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 19%에 비해 이번 시즌은 21%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윙어들을 활용하는 축구를 지금 현대축구가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이제 9번이 골 넣는 팀도 있지만 윙어가 골 넣는 팀도 많고 윙어가 득점왕하는 시대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약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윙어들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해졌다 뭐 이런 느낌의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리버풀과 브라이튼 내가 이거 봤거든 기사? 되게 그것도 있어요. PPT 같은 것도 있어요. 막 이게 막 움직여 바둑알들이. 아 그래? 그래 그걸 보면 이해가 되는데 글로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해.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분석이니까 신선한 분석이니까. 자 그리고 제목에 요게 있었네요. 소제목에 펩은 가능하고 턴아웃은 불가능한 이유. 펩과 턴아웃 모두 점유율 기반 축구를 지향하며 커밍 숏 런이라는 기준으로 비교를 했는데 이 기준이요 선수가 공을 받는 거리를 짧게 만들기 위해서 공을 소유한 선수가 뭐 동료에게 다가가거나 상대 진영으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니, 공을 잡은 선수 쪽으로 오는 거죠. 오는 거. 아 공을 소유한 선수에게 접근해주는 거죠. 접근성을 대해서 말하는 거죠.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자 맨체스터 시티 윙어들의 득점 수치가 지난 시즌 9%에서 올 시즌 12%로 상승했다고 하고요. 지난 6시즌 동안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오른쪽에 포든이나 베르나르도 실바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상대를 끌어당기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반면 왼쪽에서는 도쿠한테는 사실 공간을 많이 두고 뭐 아이솔레이션을 하도록 두다 보니까 그쪽보다는 오른쪽으로 치우친다고 좀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득점이 이제 도쿠가 돌파를 하고 반대쪽에서 들어온 선수가 득점을 한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많이 쓰이는데 라이프치도 왼쪽에 다비트 라움이라고 왼발 크로스 주잖아요. 얘를 약간 솔로로 놔둬. 그리고 공격이 오른쪽으로 쫙 가거든. 그럼 반대 전환해서 라움이 딱 공 잡고 앞에 수비수가 접근하는 타이밍을 죽인 다음에 크로스 궤적을 만들어서 올려서 가운데서 해결하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약간 비대칭식으로 오른쪽으로 몬 다음에 왼쪽 보내고 왼쪽 몬 다음에 오른쪽 보내고 근데 그 대신 반대쪽에 킥이 좋은 선수가 있었을 때 이런 전술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킥이나 아니면 직선적으로 도쿠처럼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 자, 맨유는 아주 정반대라고 합니다. 맨유는 윙어들의 해당 수치가 7%였는데 올 시즌은 지금 3%래. 지난 6시즌 동안 최저 수치고 기사에서는 어떻게 분석했냐면 양 윙어들에게 볼 수 있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좋게 말해준 거 아니야? 자신감의 문제 정도로 그냥 실력 부족 아닌가? 실력 말해줬네. 실력과 전술의 아쉬움이지 사실. 특히 터너가 아약스에서 보여줬던 점유율 기반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이유일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요 얘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그러니까 윙어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윙어의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터너가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축구를 못 하고 있는 거고 성적도 안 나오는 거고 더 뭔가 전술적으로 말린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윙어의 오프더볼 능력은 얼마나 좀 중요하다고 보세요? 저희가 오늘은 온더볼 말고 오프더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윙어가 근데 사실 모든 선수가 오프더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접근을 해주면서 볼을 받아야지만 어쨌든 이동을 하면서 볼을 받아야지만 수비한테 뺏길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가만히 서서 볼 받으면 볼을 얻을 때 옆에 있는 수비수가 옆에서 나와가지고 볼을 커트해내든가 볼을 뺏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거는 뭐 윙어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가져가야 될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최인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가 볼을 잡았을 때 윙어에 국한돼서 얘기를 하자면 공간으로 침투를 해야 본인에게 볼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 수비가 내려앉고 그 수비가 그 공격수를 견제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다른 데 공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윙어의 오프더볼 움직임은 필수죠 사실. 굉장히 성실하게 움직여줍니다. 우리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에 섰을 때 볼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볼 달라고 하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몇 번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볼이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쭉쭉 뭐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손흥민 딱 뛰잖아요. 누가 신경 안 쓰겠어. 쫓아가야지 공간. 손흥민 뛰면 쫓아가야 돼. 맞아. 그러면 다른 선수들한테 공간이 생긴다. 되게 중요한 게 어쨌든 윙어에서 기회를 만드는 거는 킥을 잘하는 선수도 필요하지만 풀백이라든지 뭐 센터백에서 공이 나갈 때 그 선수가 어느 타이밍에 얘가 킥을 할 것 같으면 어쨌든 훈련 반복된 훈련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이잖아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쭉 직선으로 뛰어들어가면 수비수가 쉽습니다. 직선으로 뛰어가서 막으면 돼요. 근데 그 뛰어가는 동작 안에 얼마 정도 속임 동작을 주고 동선을 꼬아서 수비수가 몸을 틀게끔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위치 자체가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세우냐면 측면 상대 수비수에 서 있으면 여기 윙어가 있잖아. 근데 시야에서 살짝 더 들어가라고 해요. 약간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신경 쓰이잖아. 계속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때 이제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동일선상보다 한 발자국 더 앞에 더 높은 곳에 서서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움직임도 시키더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거. 그 피턴, 큐턴 이런 거 다 시키지 않아요? 그런 거 시키는데 아무리 시켜도 몸에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절대 못 하는 행동들이라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다 했으니까 엄원상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많이 뛴다. 그래서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대회 가면 그 선배 수비수들이 잡고 그러는데 이런 거지. 그러니까
휘저어주면 수비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따라다니는 엄원 상인데. 그렇지. 따라다니다 보면 기회가 나고 내가 또 뭐 비워주거나 채워준 공간으로 뭐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핵심은 나를 잡을 것 같은 풀백의 시야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럼 얘는 당황하거든. 시야 사라지면 그때 이제 능력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능력이 부족하면. 그래서 지성팍의 능력을 퍼거슨만 알아본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 공간에 대한 이해도. 네. 뭐 청형이 딱 박지성 선수 얘기했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오프 더블 윙어 뭐 현역도 좋고 레전드도 좋고. 오프 더블. 오프 더블 하면은 떠오르는 윙어. 류넨 윙어들은 오프 더블이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온더볼 스타일이지, 그렇죠? 그 오프 더블 윙어 그런 거 아니에요? 박지성이나 디리크 카잇 같이 남들이 보면 무식하게 뛰는 것 같은데 성실하게, 그죠? 사실은 풀백들이 이 새끼들이 들어오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선수들이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왔으면 좋겠다. 아, 공간 연주자 토마스 밀러. 토마스 밀러. 밀러 좋죠. 토마스 밀러 그 얇은 학다리로 이렇게 뛰어가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런 하면서 그런 거 되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빠르다고 오프 더 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이해하고 거기로 뛰어 들어가는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서 옛날로 하면은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딱 윙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제가 좋아했던 선수 피레스가 되게 영리하게 공을 잘 차고 제가 저기 왜 가지? 그러니까 빠르기는 빠른데 속도로 누구를 우격다짐을 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공간에 되게 잘 가 있었던 생각이 나요. 아, 우리나라 김승대. 그러네. 네. 라인브레이킹이라는 것도 오프 더 볼이니까. 김승대. 김승대는 그거잖아요. 쟤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못 잡아, 수비수가. 잡을 것 같은데 계속 안 잡히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영리한 거거든. 그 줄타기 하잖아. 그리고 갑작스러운 뭐라 그러지? 가속이 엄청나게 좋은. 그것도 필요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즈만은 온더블도 워낙 좋아서 그렇지 그리즈만 오프더블도 되게 좋아요. 아, 밑에 이제 사실 오프더블이 공격 쪽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수비에서도 예측 커버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그리즈만도 그런 것 같고. 오프더블은 사실 은바페도 오프더블도 잘합니다. 사실 온더블 좋은 선수 중에서 진짜 기량 우리가 S급, A급이라고 얘기하는 선수들은 온더블 만약에 덴벨레처럼 특화돼 있는 애들은 오프더블 안 좋은 경우들이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 그 대체로 오프더블도 많이 좋아. 덴벨레 이렇게 서 있잖아. 나 발 밑에 넣어주라고. 맞아. 네. 일단 서 있잖아요. 나 발 밑에 넣어주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축구탐구 영역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왜 맨유랑 맨시티 좀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토트넘 왜 최근에 좋은지 이것도 좀 알 수 있었네요. 네. 아시안컵에서 어떤 팀이 저렇게 할 것인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아시안컵 최고의 윙어 누구일 것인가. 과연 소니일 것인가. 황희찬? 황희찬일 것인가. 아니면 일본에 지금 누구죠 그 선수? 미토마. 미토마. 이토주냐. 이토주냐. 뭐 저 요즘에 걔 누구지? 쿠보도 엄청나게 잘하고. 그렇죠. 아,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영이 이제 내일은 또 이제 배텐 나가는 거죠? 아, 네. 어, 네. 환영 뭐 잘 나가네. 잘 나가네. 네. 환영 엄청 잘 나가요. 아니 뭐 제가 뭐 그 짐 친구가 아니라 형님으로 오셔야겠네. 야, 근데 사진을 왜 누가 저렇게 찍어주는 겁니까? 아, 머리를 괜히 내렸어. 아, 근데 형 이목구비 머리 내리고 이러니까 그래? 좀 이제 약간 동양보다 이목구비가 진하네, 눈코가. 그거 같지 않아? 서프라이즈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재현 배우. 그 서프라이즈 잘생긴 재현 배우 닮았어. 재현 배우 닮았어. 근데 좀 더 하면 배성재 선배랑 비슷하게 생길 것 같아. 저거 보고 아,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저거 뜨자마자 아, 나 저렇게 왜 이렇게 부어. 근데 저때 독감 걸린 날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부었는데 뭐 살 좀 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빼고 가볍게 가야지. 아직 멀긴 했지만 카타르 언제쯤 나가시죠? 1월 12일이요. 예. 네. 그때 잘 다녀오시길. 같은 비행이 맞네. 청영도 잘 다녀오시고. 네. 아직 안 끊었습니다, 저는. 네. 자, 오늘 힙합 라이브 수요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